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치아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드리는 최소 침습 임플란트 학회 아미의 선임연구원 대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치아가 빠진 자리를 왜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치아가 빠진 자리 때문에 치열이 망가질 수도 있고 그 자리에 턱뼈에 자극이 오지 않아서 턱뼈가 점점 줄어들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빠진 치아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크게 브릿지, 틀니, 임플란트 이렇게 세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 드릴게요. 먼저 브릿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브릿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다리예요, 다리. 무슨 말이냐면 자, 치아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만약에 중간 치아가 빠져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없어진 부분에 가짜 치아를 넣어주기 위해서 양쪽에 있는 치아를 조금씩 깎아서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는 크라운을 만들고 중간에 가짜 치아 통째로 생긴 걸 만들어서 옆쪽 치아에 치아용 시멘트를 발라서 쏙 붙여놓고 이렇게 유지하는 치료가 브릿지 치료입니다. 이 브릿지 치료의 장점은 물론 사용하시는 재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다른 치료에 비해서 좀 더 경제적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다른 치료에 비해서 치료 시간이 조금 덜 걸릴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하지만 단점이라면 얘는 옆에 있는 치아들의 모양을 깎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멀쩡한 주변 치아들을 깎아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또 얘네들을 한꺼번에 세 개를 만들어서 붙여놓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통째로 드러내야 되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거는 여기에서 빠진 치아 자리를 아예 자연치처럼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냥 빈 공간을 가짜 치아로 넣어놓는 거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턱뼈에 좋은 자극이 가거나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 치아 아래에 있는 턱뼈는 딱히 건강하게 유지를 하지 못하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옵션으로는 틀니가 있어요. 틀니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뺐다 꼈다 하는 보철 치료인데요. 얘는 임플란트에 비해서는 경제적이다 하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틀니는 뺐다 꼈다 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불편함 호소를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뺐다 꼈다 하는 거니까 끼고 있을 때도 그렇게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편하진 않겠죠. 그리고 또 뺐다 꼈다 하는 거니까 그만큼 안정성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끼고서 식사를 하실 때도 옛날에 자연치처럼 그렇게 잘 씹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틀니를 끼고서는 단단한 음식이라든지 끈적끈적한 떡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드실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틀니는 방금 브릿지에서 설명드린 단점도 똑같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틀니를 착용을 하고 있어도 턱뼈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대세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요? 임플란트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치아가 없어진 자리에 턱뼈에 임플란트라는 인공 구조물을 심어서 그 위에다가 크라운을 올리는 치료예요. 그래서 얘는 뿌리랑 크라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치료들보다 자연치아하고 가장 가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임플란트 치료를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붓고 아프고 일상생활이 힘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선뜻 임플란트 치료를 선택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붓기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최소화해주고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할 수 있는
최소 침습 임플란트 치료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 아프지 않은 임플란트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최소 침습 임플란트는 뭔지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대박! 집에 와서 치실한다, 오늘.